큐브. 서준아. 네. 아이, 서준아 안녕. 우리가 오늘 가지고 놀 장난감은 뭐예요? 에반킹이에요. 드디어 에반킹이 나왔어. 그렇지? 네. 상자가 엄청나게 크다. 와, 우리 빨리 그 안에 있는 에반킹이 어떤가 꺼내볼까? 네. 그래, 한번 꺼내보자. 더 줄게. 우와. 좀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줘봐. 와. 뒤에는 얼굴이 있어, 자동차로 변하는. 오, 자동차로 변하는 모습이 있구나. 엄청나게 크다. 와. 머리도 멋있고, 가슴, 팔, 다리 엄청 씩씩하게 생겼다. 그렇지? 네. 이게 터닝 메카드 에반인데. 네. 와, 요거에 비하면은 크기 차이가 엄청나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소개를 해줄 에반 프라임인데 요게 조금 더 크긴 한데 아직도 에반킹이 엄청 크다. 그렇지? 자, 요 메가 에반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와, 에반킹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작다. 우와! 에반킹에 비하면은 작다, 그렇지? 네. 그래도 에반 여러 개를 모아놓으니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지? 네. 그럼 우리 에반킹을 한번 가지고 놀아보자. 에반킹은 어떻게 가지고 놀 수 있어? 먼저 자동차를 변신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우리 자동차를 먼저 변신해볼까? 네. 오. 아,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변신 다 된 거야? 네. 엄청나게 멋있고 큰 트럭이 됐구나. 바퀴도 멋있고. 이야. 그러면은 이 에반킹은 또 어떻게 가지고 놀 수 있어? 이 에반킹을 변신하면 메카니멀을 보관할 수 있어요. 아, 메카니멀을 보관할 수가 있다고? 네. 그럼 다시 로봇으로 변신해야 되겠네? 네. 자, 변신해 주세요. 로봇으로 변신됐다. 와, 우리 메카니멀들을 에반킹에다 한번 넣어볼까? 네. 어디다 저장을 할 수 있을까? 오, 발이 열리는구나. 네. 잘 고쳤어. 이쪽 발에는 뭐예요? 제트예요. 제트? 거기에도 저장이 되는구나. 뭐 넣는 거야 거기다가? 미리네. 미리네. 거기에도 저장이 돼? 네. 거기다 뭘 넣을 거야? 디스크캐논이요. 디스크캐논? 네. 야. 그리고 여기에는? 어깨도 열리는구나. 거기다 뭘 넣을 거야? 에반이요. 에반? 이쪽 어깨에는? 이쪽 어깨. 아라게? 네. 그리고, 어쪽에는? 팔에도 넣을 수 있네? 이게 뭐예요? 이거 트램이요. 트램. 크로기. 크로기. 우와, 아홉 개나 들어가네?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아홉 개가 다 슈팅이 돼가지고 막 다 나오는 거야? 아니요, 두 개밖에 안 돼요. 아, 그럼 어디서 나와? 여기 두 개.
아, 발에서? 이거 두 개를 누르면 돼요. 아, 그럼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요거 네. 그럼 메카니멀이 퓽 튕겨 나가는 거야? 네. 와, 그럼 우리 메카도 놓고 한번 해볼까? 네. 서준아, 준비됐어? 네. 자, 그러면은 어느 쪽에서부터 먼저 나와요? 여기는 제트, 여기는 가고토스. 자, 그럼 먼저 가고토스 발사! 메카니멀 고! 고! 예. 우와! 멋지다. 자, 다음 그쪽에는 어떤 메카니멀이었지? 제트. 제트? 네. 자, 준비됐어? 네. 자, 메카니멀 고! 아이코! 다시 한번 해보자, 서준아. 자, 이번엔 조준을 잘해. 네. 됐어? 네. 어, 좋았어. 메카니멀 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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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애강킹에서 메카니멀이 나오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 네. 그렇지? 네. 서준아, 오늘은 우리 새로운 에반킹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재밌었어?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새로 나온 에반프라임하고 드라고닉스도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 네. 그럼 우리 그때까지 친구들하고 인사해요.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